세 가지 개념. 사람들에게 재물로서 나눠주는 것, 사람들에게 착함으로써 가르쳐주는 것. 천하를 위하여 그 올바른 그 사람을 얻는 것. 이 분인이 제 사람들에게 재물을 나눠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다. 사랑. 그리고 이 교인이선, 사람들에게 착함으로써 가르쳐주는 게 충성이고, 천하를 위하여 그 올바른 사람을 얻는 것, 이것이 어집니다. 이게 그 맹자님이 규정한.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는 분인이 제를 의지해요. 교인이 선을 의지충요. 의천하 득인 자를 의지인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는 놈자자를 하나 안 넣는데 넣나 안 넣나 뭐 상관없어요. 그게 그 분인이 제자 의지해, 교인이 선자 의지충, 의천하 득인 자 의지인,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다 떨어져도 상관없고. 굉장히 좋은 말씀이었죠. 자, 오늘은 그 다음 이어서, 그래서 이 천하로 여인은, 천하로서 남에게 주는 것은 쉽지만 우천하 득인, 그 천하를 위하여 사람을 얻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다. 특히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인재를 구할 것인가, 그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최근에 보면 이제 지방선거 이렇게 있으면서 그 지방 위에 구성하는 그거 갖고 그 2인 선거구제, 4인 선거구제 말이 나왔어요. 이게 2인 선거구제 하면 그 한 선거구에서 2명만 뽑게 되면 되게 집권 여당과 야당만 그렇게 출신들만 우연이 된다는 거예요. 구의원이라든가 시의원이라든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은 곤란하다. 그래서 이 4인 선거구제를 해야 무소속이라든가 아니면 소수정당 사람들도 그 선거구에서 3명, 4명을 뽑으니까 그거를 그래서 박원순 씨가 서울시의회에 이렇게 서울시 그 기초의회 그걸 하는 기초의원들을 그걸로 이렇게 4인 선거구제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말하자면 이 집권 여당하고 자유당에 의해서 막혔죠. 사실 그런 건 좋은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맹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천하를 갖고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지만, 천하를 위하여 제대로 된 사람을 갖다 구하는 것, 이게 어렵다. 정치하는 것은 사실 그런 걸 해야 되거든요. 좋은 사람들을 써줘야 돼. 참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되죠. 자, 그거에 뒤이어서 이제 공자님 말씀을 하는데, 자, 읽어볼까요? 공자왈 대제라 요지위군이여 유천유대를 유요칙지하니 탕탕후라. 탕탕후라. 민 무능 명언이라. 민 무능 명언이라. 군제라 수냐여. 군제라 수냐여. 외호. 외호. 호. 예. 투자네요, 이제. 아니 이게 그 앞에 탕탕호 나온 것처럼 그런 거. 외외. 예, 예. 외외호. 외외호. 유 천하의 불여언이라. 유 천하의 불여언이라. 요순지 치천하에. 요순지 치천하에. 기 무소용 기심제엄만. 기 무소용 기심제엄. 역 불용어 경이라. 역 불용어 경이라. 예, 지난주에 사실 몇 가지 끝났어요,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길어져서 왜냐면 지금 계속 맹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거든요. 이 허자 이렇게 이게 너무 앞에 이렇게 쭉 됐으니까. 이 초나라 출신의 허행이라고 하는 이 농가, 이 농가 출신에 대해서 거기에 깜빡한 진상이라고 하는 친구가 와가지고 아, 허행 선생님과 훌륭하신 분이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있는 이 등나라에서도 허행 선생님처럼 그렇게 등문공이 했으면 좋으련만 그렇게 안 하시네요. 먼저 이런 이야기로 해서 이게 이야기가 쭉 계속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길어가지고 다시 이제 환기하자면, 그래서 이렇게 정치자는 치자로서의 일이 있는데 어떻게 농사질 그런 경향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자, 공자왈. 공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제라 요지위근이여. 크구나. 감탄사예요. 크구나. 요지위근이여. 요의 임금 의 댐댐이여. 이것을 하의자, 대로의자라고 하지만 사람으로 얘기한다면 댐댐이에요. 예를 들면 소재라 추만오지 의인야여. 아, 참 째째하구나, 작구나. 추만오의 사람 댐댐이여.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돼요, 의를. 그래서 크구나, 요임금의 참 임금다움이여. 임금댐댐이여. 유천유대요. 하늘, 오직 하늘. 그리고 또 오직 크다. 이렇게 여기 유자는 거의 뜻이 없어요. 하늘, 그 큰 하늘을 유요칙지요. 오직 요임금만이 그것을 법칙 삼았어. 커다란 하늘. 그래서 탕탕호. 탕탕은 탕자가 이게 물이 넘실거리는 게 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탕탕호라고 하는 것은 넓은 바다예요. 우리가 어떻게 넓다고 표현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넓은. 그래서 넓고도 넓어서 탕탕호. 기억나시 환기시킨다면은 한 글자를 두 개를 연속하면 의태어나 의성어가 돼요.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참 넓고도 넓구나. 민무는 명언이야. 백성들이 뭐라고 이름 붙여줄 수가 없을 정도야. 이렇게 이름 붙이면 또 다른 부분이 보이고 너무너무 넓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백성이 뭐라고 그것을 이름 지어줄 수가 없을 정도예요. 뭐라고 부를 수가 없을 정도예요. 또 군제라 순야요. 아, 임금답구나. 순임금이시여. 왜요? 왜라고 하는 것은 이게 우리가 이렇게 위라고도 있고 왜라고도 있는데 이건 뭐냐면 높은 산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래서 아주 그래서 외외화하면 그냥 높고도 높구나요. 아까 요임금은 넓고도 넓어 바다처럼 그런가 하면 순임금은 산처럼 높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높고도 높아서 유천하의 불의 언이라. 아, 제가 아까 이거 열하고 읽었죠? 이 예라고 읽어야 됩니다. 불의 언. 천하를 소유하셨지만 불의 언 거기에 딱 끼어들지를 않으신다. 이것을 갖다가 기왕의 해석들은 관여할 요자로 봤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을 참여할 예로 봤어요. 참여할 예. 참여하다. 그래서 천하를 소유하고 있지만 뭐 관여나 참여나 뭐 그렇게 큰 상관은 없을 법하기도 하지만 거기에 아까 우리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채근담에서 읽은 의사자와처럼 신재키 몸을 바깥에다 두는 것처럼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순지 치천하 요임금이나 순임금께서 천하를 다스림에 있어서 기무 어찌 없었겠는가. 무엇을 소용기심 그 마음을 쓰는 바가 어찌 없으셨겠는가만은. 그러니까 천하 어떤 일이든 요임금 순임금이 신경을 안 쓴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아무리 작은 나라의 대통령이라도 꼭 신경 써야 될 것이 정치, 경제, 군사, 국방 이런 거 다 이렇게 신경 써야 되듯이 역불용어 또한 박가래 하는데 쓰지는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박가래 하는데 관심이 없으셨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한 군데 정치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농사라든가 이런 부분이라는 것이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건 한 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바로 그런 정도의 의미예요. 박가래 하는데 신경을 쓰지 않으셨다. 크게 여기서 아예 뭐 신경을 안 썼다 이렇게 해석하면 좀 곤란해요.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같이 읽죠. 오문컨대 용화 변이자요. 용화 변이자요. 미문케이다. 변어 이자여요. 진량은 초산야라. 열 주공 중리지도하여 북하고 중국하니 북방지 학자도 미능 혹지서녀라. 미능 혹지서녀라. 피소위 호걸지사야라. 피소위 호걸지사야라. 자지형제. 자지형제. 사지 수십년에. 사지 수십년에. 사사이 수배지라. 사사이 수배지라. 석자에. 석자에. 공자 몰 하시고. 공자 몰 하시고. 3년지 외. 3년지 외. 문인 치임 장귀론이. 문인 치임 장귀론이. 입의버 자공하여. 입의어 자공하여. 상향이 곡하야. 상향이 곡하야. 개 실성연후 귀라. 개 실성연후 귀라. 자공이 반하야. 자공이 반하야. 축시로 장하고. 축시로 장하고. 독거 3년 연후의 귀라. 독거 3년 연후의 귀라. 타일에. 타일에. 자하 자장 자유가. 자하 자장 자유가. 이 유약 사 성인이라 하여. 이 유약 사 성인이라 하여. 요기 소사 공자로 사지러니. 요기 소사 공자로 사지러니. 강 증자라. 강 증자라. 증자왈. 증자왈. 불가라. 불가라. 강한이 탑지요. 강한이 탑지요. 수양이 포지라. 수양이 폭지라. 호호호. 호호호. 아, 그 수양 추양이 폭지. 예, 제대로 읽으셨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호호호. 호호호. 불가상이라. 불가상이라. 금야에. 지금 네가 말하는 이 허행,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진량은 지금 이제 진상이라는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그 허행 선생이 어떻고 이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 신농 씨를 이렇게 섬기는 그 유이어 신농자 허행, 그렇게 이제 시작됐었잖아요. 그 신농 씨에 그렇게 의미를 두고 있는 그 허행이라는 사람. 지금 진상, 나한테 말하고 있는 진상, 자네의 스승 진량을 보자. 그 이제 진량은 돌아가셨던 거죠. 진량, 자네의 본래 스승이었던 진량은 초산야요. 초나라 출신이요. 그 이렇게 말하자면 이 중화, 이 맹자님의 그 중화 개념은 황하예요. 그 거기서 멀리 떨어져 있는 초나라는, 이거는 말하자면 그 오랑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어 보면서 그 굉장히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 안 가지셨겠지만은, 맹자님이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는데요, 안 간 나라가 있어요. 어디냐면요, 초나라라는 거였어요. 근데 나중에 여기저기 다녀도 안 되니까 초나라로 가볼까? 이렇게 한 적은 있었어요. 가다가 이제 또 뭐, 안 됐지만은, 그것은 그렇게 자기들, 공자님도 그렇고, 맹자님도 그렇고, 혹은 누구죠? 누구도 그보다 앞서다? 미는 아직 앞설 수가 없었어. 초나라 오랑캐인데, 북쪽으로 올라와서, 초가 남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남서쪽이죠. 거기서 이렇게 이 북쪽으로 올라와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그런데 정작 그곳에 있었던 북방의 학자들도 누구도 그보다 앞선 이가 없었어. 그러니 피 소위 호골지사여 피 그 양반은, 즉 진량이죠. 너네 선생님 그 양반은 소위 호골지사여 아주 호골의 선비라고 일컬을 많이. 이 호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막 이렇게 이 저작거리에서 칼 걷어붙이고 이런 사람을 호골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인전 저작거리 호골이고 이 학문한 호골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호골 자체가 빼어난 사람이라는 소리거든요. 뛰어난 사람. 그 사람 중에서 이렇게 좀 뛰어난. 그러니까 아주 뛰어난 선비라고 할 수 있어요. 자지 형제가 사지 수십 년이라가, 자네 형제가 사지 그 양반을 섬긴 지가 수십 년이었어. 그런데 사사이 수배자, 스승이 죽자마자 스승이 죽자 수배지, 마침내 그 양반을 배. 이것은 그 두 배, 세 배 하는 그 배지만, 갑절을 뜻하는 배지만, 이 경우에 이 배는 이 배와 같아요. 등지다. 지금 여기서. 이 배는 곱하기가 아니고, 요 배의 뜻으로 썼어요. 등지다. 자네 사부님 돌아가시자마자 그렇게 등을 딱 돌릴 수가 있냐? 그런 말이에요. 유학을 공부했는데 스승이 죽자마자 허행 농가 쪽으로 붙다니,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요. 석자의 옛날 공자물, 그 공자 선생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3년 지후에, 3년이 넘어서야, 여기서 3년 지후에는 3년이 넘어서야, 이게 무슨 소리예요? 3년상을 지내느라고 그랬던 거예요. 3년이 지나서야 문인은 이거 제자들이 아닙니까? 그 공자님 계신 그 문 안이니까 그 제자들이, 문인들이 치임장기여. 임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임무라고 한 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짐진 일이에요. 내가 맡은 일. 요거 짐이에요. 여기 임자가. 짐을 꾸려. 짐을 꾸려. 생활을 하다 보면 짐은 어지러이 늘어져 있잖아요. 그걸 어지러 다스린다는 건 뭐예요? 그걸 잘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짐을 꾸려. 장기 바야흐로 돌아가려고 했어. 이제 자기 집에 이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3년 동안 그렇게 사부는 부모에 준하는 예를 취하니까. 그래 이제 지금 그런 말이에요. 그래 이제 그 짐을 꾸려 돌아가려고 할 때 이부버 자공이요. 들어가 의버 자공, 자공에게 읍을 했어요. 이제 읍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무협 영화에 잘 보는 그런 것들, 그런 게 이제 읍인데, 그렇게 읍을 딱 이렇게 하고 인사를 한 거죠. 그리고 상향의 곡이야. 서로 마주하면서, 서로 마주해. 향을 향자니까. 서로 바라보면서 울었어요. 이 곡을 했어요. 이 선생님 돌아가신 그것도 또 생각나고, 또 같이 이렇게 선생님 문화에서 같이 있다가 이제 뿔뿔이 흩어져야 되니까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래서 개 실성연우의 기역 모두 소리를 잃은 연우 그런 뒤에라야 귀 돌아갔어요. 이게 뭐예요? 실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지금도 많이 쓰죠. 실성했다. 그러지만 이 실성은 목이 쉰 거예요. 여기서 실성은 정신을 잃은 게 아니고 실성 이거 소리를 잃었다. 그 소리가 안 나오는 거죠. 목이 이렇게 다 쉬어가지고 하도 울어서 그런 말이에요. 이때 유독 자공은 여러 제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공은 반 남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자공만 아니야 하고서 반 되돌아왔어요. 떠나려고 했다가 되돌아와서 축실어장이요. 집을 축 지었다죠. 장. 마당에다. 이 장은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 그 무덤 앞에 여막을 지은 거죠. 여막을. 이렇게 되게 이제 상주들이 그렇게 아주 급진하는 경우에는 대개 보면 집에서도 가지만 아예 그 무덤 앞에 여막을 줘요.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지내죠. 그래서 예전에 사람들이 그 조선시대 때도 그렇고 보면은 이 여막에서 3년상 하다가 대개들 그렇게 부모님 이렇게 돌아가신 거 슬퍼하다가 이 양반들도 따라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니면 거기서 아주 건강 무지상한 그렇게 해서 무덤가에 여막을 짓고 돕고 3년 연후 기한 홀로 3년을 머문 뒤에 그런 연후의 뒤에 귀 돌아갔어요. 다시 말해서 자공은 6년상을 한 거예요. 저번에 우리 저희 선생님 6년 뭐 저거 한 것처럼 자공은 그렇게 했어요. 타일 고 얼마 뒤 그 뒷날 자하 자장 자유가 이제 10대 제자죠. 지금 여기 나오는 그런 것들은 자공도 그렇고 자하 자장 자유 자하 자장 그 자유는 이 몸으로써 즉 유약이 사성인 같은 10대 제자의 유약이라고 하는 또 제자도 있었는데 이 유약이 그 모습이나 이런 게 그 공자님과 비슷했대요. 좀 닮은 꼴이었나 봐요. 그래서 유약이 사성인 여기서 성인 공자님이죠. 공자님과 비슷하다고 하여 뭐뭐 하고자 했냐면 이 소사공자로 사죠. 소사공자 공자님을 섬기는 바로서 공자님을 섬기는 것으로서 사지 유약을 섬기려고 했어. 이게 좀 너무 지나치죠. 이 자공도 6년상을 지냈다면 이게 좀 너무 지나친 거고 지금 자하 자장 자유도 공자님이 참 그립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자기 동문을 갖다가 스승으로 학식이 있어가지고 학식이나 덕이 있어서 그렇다면 모르지만 그런 것도 아닌데 단지 닮았다는 그런 것으로서 이 사직 공자님 섬기는 그런 예절로 사직 유약을 섬기려고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강 증자 증자에게 강은 이때 굿셀강이 아니고 이거는 강요할 강자예요. 강요하다. 증자에게 간호했어요. 야, 우리는 유약을 공자님처럼 우리 스스로 돌아가신 은사님처럼 그렇게 우리가 모시려고 해. 너도 같이 동참해. 말하자면 그렇게 간호를 한 거예요. 그러자 증자왈 불가하다. 증자가 다 얘기했어요. 그건 안 돼. 불가. 안 돼. 왜? 강하니 탁지요, 추하니 보지요. 이 양자강이나 한수와 같은 그런 여기 씻을 탁자 아닙니까? 그렇게 양자강이나 한수물 같이 우리를 씻어주는 그런 물과 같고. 이거 왜 그러냐면요, 황하가 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황하같이 탁한 물은 곤란하고, 양자강이나 한수 같은 그런 맑은 물처럼 같아서 우리가 씻을 수가 있고, 추향이 복자. 또한 가을 벽과 같아서 포지, 이것은 날일변이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햇볕을 쏟는 것. 가을 빛이 쪼여주듯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소리예요? 공자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공자님은 우리를 씻어주는, 우리를 맑게 씻어주는 양자강 한수물과 같고, 물에 비유하자면, 또 우리에게 이 따뜻함과 건강함을 안겨주는, 빛을 쏘아주는 가을빛과 같은 분이야. 그래서 호호호, 호라는 것은 힐호자거든요. 이것은 깨끗하고 깨끗한 형용이에요. 깨끗하고 깨끗하셔서 고결하다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깨끗하고 깨끗하셔서 불가상이요. 뭐 이는 그냥 마침내 어조사고요. 불가, 뭐할 수 없다. 상, 더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는 앞에서 불가라고 했잖아. 안 돼. 똑같아요. 불가상. 그런 어른이기 때문에, 가을 햇볕과 같고 양자강 한수와 같은 그런 어른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뭘 갖다 덧붙이려고 해서는 안 돼. 라고 증자가 말씀하셨어요. 자, 왜 이렇게 이런 보살을 꺼내왔는가? 이제 나와요. 금야, 남만 결설지인. 이제 저쪽 남쪽 오랑캐, 남만, 동이, 서육, 남만, 북쪽이라고 했잖아요. 남쪽 오랑캐의 결설지인. 결설이라고 하는 것은요, 요것은 그냥 하나의 의성어로 보시면 돼요. 지금 이제 주 같은 데 보면 외가리 소리, 새짐승 소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거를 그냥 꽥꽥거리는 소리. 예. 그래서 남쪽 오랑캐의 꽥꽥거리는 소리. 그래서 전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사람들 그런 말을 안 쓰는데요. 예전에는 뭐라고 했냐면,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영어를 쌀라쌀라라고 했어요. 미국인처럼 쌀라쌀라. 우리 어려서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또 우습더라고요. 쌀라쌀라라고 하는 건 딸라딸라 하는 소린가? 말하자면 그리고 중국 애들 말은 막 중얼중얼거리는 소리.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그런 식의 표현이에요. 이제 남쪽 오랑캐의 깨깨거리는 그런 사람이, 즉 누구예요? 허행이에요. 지금 허행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깨끗거리는 저 남쪽 오랑캐 녀석은, 그 양반은 비선왕지도예요. 선왕의 도를 비 그르다고 그 바라보는 사람이야. 여기서 이제 비자를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한자를 갖다가 그 동사 자체로 해석을 하면 이상하면 거기다 여기다를 붙이면 돼요. 그르게 여기는, 그르게 여기고 있어. 그르다고 여기고 있어. 그런 사람이야. 그렇잖아요? 그, 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선왕이라는 것은 단순히 먼저 돌아가신 임금, 예전의 임금을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선왕은 예전에 돌아가신 성스러운 임금들, 그러니까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 탕임금 이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예전에 돌아가신 그 왕도 정치를 행한 그런 분들의 도를 그르다고 여기는 사람이야. 그런데 자는 배의 자지 사이 학지하니, 그런데 지금 그대는 자, 그대는 배의 자지사, 그대의 스승 즉 진량이죠. 진량을 배 등지고 등지고서 이 학지 그에게서 배우다니, 즉 남만 결설지인한테 배운다 그래요. 허행한테. 그에게 배우니 역 이어 증자이라. 역시 증자님과는 다르구만. 지금 그렇게 얘기해요. 증자는 우리 선생님 한 거에 우리가 더 무슨 수식을 붙여서는 안 돼. 워낙 그 이렇게 인품이 빼어나신 그런 원리. 그렇게 증자는 같은 제자들끼리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너는 수식하고 말고를 떠나가지고 아이의 그 스승의 가르침과는 그 삼천포로 빠지는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어. 그러니 증조와는 많이 다르네. 지금 그 소리예요. 오음은 나는 또 이와 같이 들었어. 추로 유곡 선우 교목자라. 이게 그 시경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추로 유곡, 깊은 골짜기, 극한 골짜기로부터 나와. 그러니까 저 아래 깊숙한 골짜기로부터 나와 천우 교목, 높디 높은 나무로 옮겨간다고. 천, 옮길 천자. 그러나 미문이야. 이런 것은 또 듣지 못했어. 아까 그거나 똑같죠? 용화변이 하하의 그 문명을 써서, 화하의 문명으로써 이 오랑캐를 변화시킨다. 아까 그렇게 나왔죠. 오문 그 용화 그 변이, 그리고 미문 그 변어이자 오랑캐에서 변화된다는 것은 듣지 못했다. 지금 똑같은 용법에 그거라는 거예요. 아주 그래서 이 맹자님의 이 언어 구사력이 상당히 조직적이에요. 굉장히 사유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분의 어법 같은 거는 참 배울만해요. 미문 나는 듣지를 못했어요. 하 교목이 입어 유곡자. 거꾸로 저 큰 나무에서 내려와가지고 하동사 이버유곡자 깊은 골짜기로 들어간다는 것을.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야지 어떻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냐. 노송의 왈, 이것도 시경 그거죠. 시경은 크게 그렇게 나누고 있어요. 풍화송. 그래서 국풍이라고 해가지고 그 노나라에, 연나라에, 우리나라에, 정나라에, 그래서 여러 많은 나라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떠도는 풍요, 그 풍악이죠. 그것을 모아놓은 게 국풍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는 대하소화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가의 그러니까 하은주 그 3대의 이제 그런 거고, 이 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왕실에서 그 칭송했던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아와 송은 이렇게 국가적인 그런 거여서 전 별로 관심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경 이렇게 손을 대는 것은 풍만 손을 댔어요. 제가 마음이 안 가요. 이쪽 그 작업을 해봤는데 좀 자롭지가 않고 아숭은 아주 격식이 있고. 그 노송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융적 시응이니 형서 시증이라. 융 오랑캐와 적 오랑캐를 응징하니, 응자 이게 칠응자예요. 치다. 그 똑같이 서쪽과 남쪽에 오랑캐란 말이에요. 융과 만을 치니, 참. 융적. 예, 제가. 예, 요렇게. 예. 서쪽 오랑캐와 북쪽 오랑캐를 치니, 형서. 형은 어디라고 했어요? 초라고 했어요. 형. 초. 초나라. 초나라와 서나라가 뉘우치더라. 이거를 기왕의 해석본들은 다 어떻게 돼 있냐면 서쪽 오랑캐와 북쪽 오랑캐를 치니 남쪽 오랑캐들도 형나라, 서나라는 남쪽에 있거든요. 거의 같이 붙어 있어요. 남쪽 오랑캐들이 바로잡더라.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게 징을 뉘우치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왜 저 그렇게 썼냐면, 여러분들 굉장히 조선시대 임진왜란 후에 굉장히 유명한 증자가 들어가는 책이 있어요. 이걸 갖다가 반성하고 비치고 뉘우치고 이게 이제 서해 유성룡의 징비록이거든요. 저는 그런 징자로 봤어요. 응징한다는 징으로 봐도 돼요. 즉 그 노송을 어떻게 해서 하느냐에 따라 각기 다르지만 서쪽 오랑캐와 북쪽 오랑캐를 치고 남쪽 오랑캐도 쳤다. 이렇게 해석해도 사실은 이거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그 이렇게 응징이라고 하는 말 같이 붙어서 사용됐는데 저는 이것을 징비록에 진짜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뉘우치다. 내가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뉘우치고 그리고 또 스스로를 갖다가 깨끗이 씻어내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래서 응징의 응징의 징으로 보려면 융적 시응하고 형서 시증하다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모두들 어떻게 읽냐면 융적 시응하니 형서 시증이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뭐하니 뭐뭐하다라고 하려면 저는 뉘우치다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 이게 이 말이 순해져요. 여기서 그 시자를 어떻게 풀어야 돼요? 융적 시응할 때 이 시자는 이런 것들은 거의 해석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왜 그러냐면요. 이게 일종의 고어의 형태예요. 고어. 그러니까 이것은 후대처럼 이다 또는 이것 이런 것이 아니에요. 마치 아까 그 유천유대하고 그런 것 같이 그런 유자 같은 거 유천유대 같은 거 유를 갖다가 그걸 삼각할 유자로 봐야 되나 뭐 오직 뭐 이렇게 붙일 수는 있지만 그런 거 붙이는 게 더 이상해. 그냥 운으로 이렇게 늘려고 하면 일종의 허사처럼 그렇게 바라보는 게 굉장히 좋은 없어도 된다는 얘기는 빼도 된다는 얘기 그렇습니다. 예. 근데 빼놓으면 이제 글자 수가 안 맞으니까. 예. 주공이라고 했으니 노송에 보면 주공이 방창지요. 주공께서도 그 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건 분명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그 초나라를 가리키는 얘기죠. 주공께서도 아주 똑바르게 이것을 바야흐로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뒤해석이 이상해져 버려요. 그래서 주공도 방장하게 똑바로 하려고 했고 또 응징하려고 했어. 주공께서도 이 초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으니 자시지학도 자네가 시지학 이 시지학은 누구의 학이에요? 허행의 학이에요. 허행 농가의 학. 자네가 이 허행 그대가 허행의 학을 배운다고 하니 역의 불선면의로다. 또한 좋게 변한 것이 아니네. 이게 아까 맨 처음에 나온 그거예요. 오문, 미문. 그래서 오문에서 용하 용하 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고서 중국의 것으로서 오랑캐를 갖다가 변화시켜준다. 근데 지금 그래서 이것은 전체 처음부터 그 오문 거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같은 그런 주제예요. 같은 주제.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써 있어서 그럴 뿐이지 같은 주제예요. 자네 그대는 제대로 변하지 못했구만. 그렇잖아요. 맹자님의 입장으로 본다면은 오랑캐에 의해서 변화된 거니까. 지금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자 종허자지도 이거는 말이죠. 맹자님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는 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냥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이거 맹자님 말씀이 아니거든요. 요거는 그 진상의 말이에요. 진상이 이렇게 말해요. 허 선생님의 그 도를 따르면, 허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르면요, 시가 불리요. 저작거리의 값이요, 이렇게 뭐 둘이 없어요.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불이라는 것은 그 서로 다르지 않게 돼요. 저작거리의 값이. 그래 그렇게 돼서 무국중무여, 이 나라 한가운데에 무의 속임수가 행행되질 않아요. 속임수가 없어요라니까. 즉 허자의 눈으로 보면은 값이 다른, 값이 천양지차로 이렇게 되는 것 자체가 그것이 거짓된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수사 오척제동이라도 아무리 5자에 못 미치는 그런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적시 저작거리에 가면, 그러니까 그 아이한테 뭐 사와라 하고 이렇게 일을 시킨 거예요. 애들을 그렇게 훈련시키는 것이기도 하고, 그 애들을 시키면 적시 막지 혹기여. 막지 뭐뭐 할 수가 없어. 혹기 누구도 속일 수가 없어. 이 그 어린아이가 가도 누구도 속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값이 똑같으니까. 값이. 자, 어떻게 똑같으냐. 지금 그 얘기만 듣고는 좀 그렇죠? 바로 고대에 다 나와요. 이렇게 바라본다는 거죠. 허자는. 포백 장단 동즉 가상약이요. 마루 서사 경중 동즉 가상약이요. 오국 다과 동즉 가상약이요. 구대소 동즉 가상약이요. 전부 다 값이 똑같아. 이 네 경우의 수가. 자, 첫 번째 경우. 포백 장단이 같으면, 포는 3배예요. 배. 3배고 백은 뭐예요? 비단이에요. 3배든 비단이든 장단이 동이면, 즉 길이가 같으면, 여기서를요, 길고 짧은 거를 보면 안 돼요. 이건 그냥 길이라고 보셔야 돼요. 긴 것과 짧은 것, 그것은 길이잖아요. 3배든 비단이든 길이가 같으면 가상약이요. 값도 같아야 돼. 이게 이제 이분이 바라보는 거예요. 또 마루 사서 경중 동즉 가상약이요. 두 번째 경우, 마 3배죠. 루 실타래예요. 사, 이때 사도 실이지만 이때는 생사예요. 비단실. 또 선은 솜이에요. 솜뭉치. 이것도 경중 동즉 가상약이요. 가볍고 무겁다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냥 무게. 가벼움과 무게움은 그냥 한 께로. 무게가 같으면 값이 같아. 또 오곡 다과 동즉. 우리가 오곡이라는 것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모든 곡식이에요. 우리가 꽉 찬 수를 가리킬 때 10, 100, 1000만이라고 말하지만, 그런 십진법을 쓰지만 어떤 경우에는 또 오진법을 써요. 즉 어떤 거예요? 오관이라든가 오미라든가 오음이라든가 오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소 모차를 써가지고 다 수용해요. 지금 오곡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곡식이 오곡이에요. 대표적인 다섯 곡식으로 표현했을 뿐이죠. 그래서 수많은 곡식의 다과, 과가는 뭐예요? 수량이에요, 수량. 그건 많고 적은. 그 수많은 곡식의 수량이 같으면 가상의학이야. 값이 같아. 참 이게 그러니 배처럼 큰 것하고 이 복숭아 복숭아도 큰 거 있지. 말하자면 살구나 뭐 이런 것처럼 작은 거하고 이게 수량으로 그걸 그렇게 같이 이렇게 또 구대소동즉 가상의학이야. 신발의 대소동즉. 이 신발이 예전에 꼭 필요했던 거죠. 굉장히 일상에서 뭐 지금 우리도 필요하지만은 예전에는 말할 거 없었어요. 이게 잘 달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집 같은 거로 만들었으니까. 그 신발의 여기는 크기에 대소는 크기. 그 신발의 크기가 같으면 가격이 같아요. 이게 허자의 말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아 이게 허 선생님 말씀은 그렇게 맹자님이 허 선생님의 사상을 모르셔서 그렇지 허 선생님은 이런 사고를 갖고 계세요 라고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가도 다 똑같이 이렇게 교환이 되게 이렇게 딱 정하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자. 사실은 좀 허행과 직접 대화를 나눴으면 더 깊이 있는 얘기가 나왔을지 모르는데 이 진상 얘기만 들어가지고 그러다 맹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연히 할 말을 해요. 와 부물지 부재는 물지정야야. 물지 부재는 어떤 존재들마다 부재 가지런하다. 제자는 가지런하지 않은 것, 들쑥날쑥한 것. 사물의 가지런하지 않으면 물지정이에요. 그것이 사물의 실체군요. 같지 않은 것이. 그러니까 모든 존재가 한결같지 않은 것은 존재들이 갖고 있는 본디 실정이 그래요. 그래서 혹상 배사요. 어떤 것은 배가 되기도 하고 사는요 5배를 말해요. 사는 5배. 그래서 그냥 사 같은 건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돼요. 아 이건 5배. 똑같은 물건이 있어도 어느 물건은 이 기준이 되는 물건보다 기준이 되는 게 쌀값이라고 합시다. 이것보다 5배, 2배가 되는 거 있고 또 5배가 되는 게 있어. 또 혹상 10배요. 어떤 것은 10배가 되는 것도 있고 100배가 되는 것도 있어. 또 혹상 1000만요. 어떤 것은 1000배, 10,000배 되는 것까지도 있어요, 심지어.